빛나는 텍스트 효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겠죠? New 컴포지션 클릭하고요. 이름은 빛나는 텍스트 효과. 그리고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 선택하고요. 오케이 클릭해서 컴포지션 만들게요. 텍스트 써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타입 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컴포지션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자,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 크기 적당히 선택해 주시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얼라인 호라이젠털리 클릭,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얼라인 버티컬리 클릭. 자, 중심 축도 텍스트 센터로 배치할게요. 툴박스에서 팬 비하인드 툴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축을 텍스트 가운데로 드래그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1번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할게요. 1번 텍스트 레이어 클릭하고요. 레이어 복제 컨트롤 D 누를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복제됐고요. 우리는 2번 레이어에 효과를 줄 거예요. 자, 효과명은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돋보기 입력란 클릭하고요. 자, 검색어는 Best 한칸 띄우고 B라고 검색을 하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효과는 CC Radial Faster Blur예요. 자, CC Radial Faster Blur를 2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 컴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사용할 모션은 이펙트 컨트롤에서 중심축과 어마운트, 빛나는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인디케이터 0초에서 어마운트 기본값 50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마운트에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20프레임 뒤로 갈게요. Shif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두 번. 다시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센터의 중심축을 이동하고 어마운트 수치를 조절해 줄게요. 자, 센터의 스탑워치도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센터의 왼쪽 수치를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컴포지션 보시면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첫 글자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어마운트 수치를 증가시켜 줄게요. 어마운트 수치 오른쪽으로 드래그 컴포지션 보시면서요. 빛나기 정도를. 자, 어마운트가 많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번지죠. 예, 적당히 번지는 수치를 주시고요. 자, 저는 90 정도를 줄게요. 그리고 다시 20프레임 뒤로 갈 거예요. Shift 페이지 다운 두 번. 자, 이번에는 중심축을 다시 텍스트의 가운데로 이동할게요.
자, 센터의 왼쪽 수치를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해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센터로 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어마운트 수치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마운트 수치 왼쪽으로 드래그. 자, 저는 70 정도로 갈게요. 다시 20프레임 뒤로 갈게요. Shif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두 번. 자, 이번에는 중심축을 텍스트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센터의 왼쪽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어마운트는 다시 90으로 갈게요. 어마운트 수치 클릭 90 엔터. 자, 중심축을 다시 센터로 놓을게요. 20프레임 뒤로 갈 거예요. Shift 페이지 다운 두 번. 어마운트 센터의 왼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중심축을 다시 텍스트의 가운데로 갖다 놓으실게요. 그리고 어마운트 수치에 70을 주실게요. 어마운트 수치 클릭 70 엔터. 자, 여기서 N 키를 눌러서 워크 에어리어를 마감을 할 거예요. 자, N 키 네이버 할때 N. 그리고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퀴 눌러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스페이스 바. 자, 스페이스 바 정지하시고요. 자, 이 광선의 색상은 텍스트 2번 레이어의 텍스트 색상을 바꿔서 정하시면 돼요. 텍스트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CC 레디얼 패스터 블러 효과 들어간 레이어 클릭. 캐릭터 패널로 가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실게요. 캐릭터 패널로 가서요. 자,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파란색 광선이 나오게 하고 싶다. 뭐 빨간색 광선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자, 파란색 광선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색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컴포지션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색상으로 광선의 색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하고, 자,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실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 자,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광선이 빛나는 효과를 만들었지만,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만드시고 배경을 투명으로 만든 다음에 PNG로 가지고 와서 이미지로 하셔도 가능해요.